이게 낮으니까 편하게 일단 다리를 이렇게 걸어볼까요? 네. 모금에 딱 걸고 천천히 팔 여기 위로 잡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 가져와서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편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천천히 네. 내려올 때 다시 매달려. 매달려서 여기서 이렇게 포즈. 와. 그래서 이렇게 막 워킹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예쁘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막상 해보면 너무 쉽게 힘든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일단 이제 그러니까, 쉽게 다리 이렇게 올려서. 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기초. 그렇죠, 기초. 기초. 아, 이거 자 한번 해볼게요. 왼다리. 오케이. 자, 한번 손 위로 두 손 여기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대로 당기면서 팔로. 그렇지. 다리 안으로 가. 그렇죠. 앉으세요. 그렇지. 와, 그렇지.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하셔. 이렇게 다리 완전 꼬셔도 되고. 네. 예쁜 척. 잠시만요.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리를 접고. 그렇죠. 옆으로. 돌려드리면 예쁘죠. 아, 난 예쁘다. 나는. 어때요? 되게 위대하시면 되고. 어때 괜찮나? 와! 그치. 와, 노래기거든? 와! 잠깐만. 이렇게 매달려서, 오른다리 접고, 그쵸. 천천히 근데 팔을 먼저 피면서, 피면서. 그렇지, 오른다리 이렇게. 발차기 하지 말고, 자, 예쁘게 다리 모두 포즈. 이 다리 뒤로 쭉 펴고, 그렇지. 오, 예쁘다. 여기서 천천히 예쁘게 걷기. 맞지? 이게 손이 좀 아파. 아, 그니까. 아니. 여기 이거 봐. 굳은 살 이렇게 베개. 오, 진짜. 이것 봐. 이렇게. 그때 클라이밍 했을 때도 그쵸?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맞아. 똑같아. 이런 거 보면서 어때 좀 멋있다다 사실 좀 대견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이게 내가 연습한 양에 뭔가 나타나는구나 여기에. 거의 뭐 영광의 상처. 그렇지 영광의 상처. 이게 올라갔을 때 어디에 힘이 드냐면 여기 이쪽이랑 그리고 이쪽도 아프네요. 아프죠. 네. 그래서 오금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후프는 좀 아파요. 그래요. 근데 그럼 이 후프를 쇠 말고 아까 제가 들고 왔던 저 푹신푹신한 걸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건 다 찌그러지겠죠. 사람이 매달리면. 천재다. 천재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왼다리 살짝 두 무릎 둘 다 구부리세요. 네. 오른다리는 뒤쪽에 놓고 여기서 왼쪽에서 확 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내가 통나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시면 우와. 돌아가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약간 좀 멈춰지죠. 이쁘다. 그래서 다시 모으면 조금 더 원심력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멋있다. 예뻐. 이거는 아까보다 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매달리고 있고 그냥 어지러운 것만 솔직히 조금 이겨내시죠. 그렇죠. 아까 좀 어지럽네. 이거 약간 좀 빈혈기 있으신 분들은 못하겠네요. 그렇지. 심하면은 조금. 근데 처음에는 저도 어지러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적응이 막 되게 미식거리고 그랬는데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다리 까치발 안 들어도 되고 편안한 자세로 팔을 좀 더 낮추셔도 돼요. 등이 쫙 펴져. 팔 좀 더 낮추셔도 돼요. 더 낮추셔도 돼요. 편하게. 그렇지. 그래서 다리는 살짝 무릎 살짝 구부릴 수 있게. 그렇지. 이거 동작 이름은 뭐예요? 이거 그냥 스핀 도는 거예요. 기본 스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다리 모으고 다리. 그렇지. 다리 폈다가 그렇지. 다시 모았다가. 와 이거 잠시만 이거 어지럽죠? 아 진짜 어지럽다 이거. 약간 그건데요? 예전에 코끼리 코끼리 코 돌기 이런 거. 맞아 그 느낌. 이런 거 어때요? 그럼 스트레칭 전에 그 코끼리 코 돌기 하는 거 코끼리 코 돌기? 한번 해봐. 술 먹은 것처럼 약간 좀 그러네. 초승달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가 좀 아파. 아 여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거셨잖아요. 네. 확실히 진짜 전신 운동이네 이게. 진짜 말씀 대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자기 몸을 들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지금 자신은 힘드니까 처음에 그냥 다리 걸게요. 네. 걸고 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실까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네. 하나, 둘. 했을 때 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을 만드시고. 와, 이쁘다. 제가 이 환상을 안 깨게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래요? 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여기? 어, 그래서 요 네? 다리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올라가면서 이 다리를 빨리 이렇게 펴서 골반을 살짝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가운데 안 깨요. 가운데 끼면 진짜. 가운데 끼면 아파. 어, 진짜 아파, 진짜 아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치, 그치. 가운데 끼면 어. 아프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를 걸고 네. 그치. 무릎까지 접으세요. 완전 꽉 조이고. 우와 진짜 그치? 너무 아파. 그렇지 아프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근데 이제 옆으로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프를 올라탔을 때 이 다리 펴세요. 이 다리 펴세요. 일단 이렇게 트셔야 돼요. 이렇게 상체가 올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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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다음에 이 다리 접어서 탔어요. 그렇지. 근데 몸이 좀 더 올라가 주셔야 돼요. 몸이 좀만 더 가운데요. 가운데 어, 가운데야. 어, 자 조금만 더 들. 어, 머리 오 괜찮아. 여태까지 했던 운동 중에 제일 정신 운동이네 진짜. 어 약간 그래도 좀 됐던 거 맞죠? 그렇죠. 어 맞아요. 아 이거 어,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됐어. 봐요. 지금 되게 예뻤어. 자, 이렇게 옆으로 잡고 오른 다리를 걸고 자. 완전히 쭉. 그치? 나 오늘은 성공한다. 나 이해지 독해졌다. 올라 타서 이 다리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 포인. 네, 여기 그렇지. 어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손, 요 손 앞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렇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나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스피드 한번 돌려줄게. 네, 아니, 돌려주세요. 안돼. 어, 아니, 아니요. 좀만 더 올라가야 돼. 아,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아니, 이거 선생님도 극한 직업 아니에요? 여기다 대야 돼, 여기다. 여기다? 자꾸 여기다 어, 들어가시면 안 돼. 그래서 빨리 올라가면서 빨리 틀어줘야 돼. 아니, 이게 저는 이제 근육이 없고 살만 했다 보니까 어. 이게 자꾸 밀려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 빨리 틀어주면 괜찮아. 아, 그래요? 아, 이거 스피... 지금 아직 조금 어, 처음이라 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 스피 돌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한 길에 그냥 하고 그치, 그치. 스피 한번 돌까요? 그렇죠? 눈을 걸고 가운데 지켜주세요. 됐죠? 자, 다음에 틀어서 그치 다리 포인 포인 뒤에 파 뒷다리 포인 그치 상체 좀만 더 위로 그쵸 한 손 팔 앞에 그치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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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아파 네 아니 이거 그러면 수업을 하면은 얼마 몇 분을 못 하겠네요.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취미 봤는데 이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몸을 먼저 풀어요. 우리 아까 바닥에서 했던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 좀 힘들어하죠. 그렇죠. 약간 이게 처음 뭐 운동을 좋아해도 약간 좀 헬스 잘하는 사람 보면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 좀 맞아. 어렵겠다 이거는. 그래도 저 어느 정도 한 85%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쵸?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아까 약간 좀 저기 거울 사이로 봤거든요. 제 발 라인 이쁜 거. 어 맞아 포인트.